주셔서 제단을 모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 위에서 기도하다가 내 기도도 다 응답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겠냐 그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 뜻대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정권들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참된 민주주의가 꼭 피우게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중국이 좋아지게 하시고 북한이 좋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다운 귀감이 되어지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냥 소탈하고 받은 정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은혜받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바르게 정치해도 나라가 좋아질지언정 천국은 못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가는 나라 천국 가는 정치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연이어 계속되는 집회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가는 곳마다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장소와 귀한 책임 아버지 하나님 자녀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침대가 도와요 주옵시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아름다운 불씨같이 반대되게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만 느껴지고 주님만 보여지게 주옵소서. 현장에서나 유튜브로나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